아, 왜 갑자기 딸꾹질이 나지? 우리 친구들도 갑자기 딸꾹 하고 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적 있어요? 이런 걸 바로 딸꾹질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딸꾹질을 할 수 있어요. 아, 그럼 우리 오늘은 딸꾹질에 대해서 배워볼까요?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딸꾹질 공주님이 살았어요. 이 딸꾹질 공주님은 길을 걸을 때도 주스를 마실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공주가 딸꾹질이 계속 나서 무척 힘든가 봐요. 친구들도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던 적 있나요? 시은 언니도 아까부터 딸꾹질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딸꾹질은 왜 나는 걸까요? 딸꾹질은 왜 할까? 우리 몸 안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관여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가로막이라고 해요. 가로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이기도 하죠. 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오그라들 때 소리를 내는 기관인 성문이 닫히면서 딸꾹하고 소리를 낸답니다. 아, 그렇군요. 딸꾹질은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,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을 때, 또 화를 낼 때 잘 나온다고 해요. 아, 맞다. 신언니도 아까 차가운 물을 뻘컥뻘컥 마셨는데 그래서 딸꾹질이 났나 봐요. 그럼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임금님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, 요리사가 뭘 안다고. 당장 나가!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제가 공주님의 딸꾹질을 멈출 수 있사옵니다. 진짜? 진짜 할 수 있겠느냐? 아바마마, 한 번만 믿어보세요. 저 공주님,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. 딸꾹질이 멈출 겁니다. 아니, 이게 뭐야? 그 딸꾹질 치료약인가? 공주, 어서 쭉쭉 들이키거라. 아, 어머, 달콤해. 어? 달콤해? 달콤해? 에, 그럼 이게 그 마법의 약인가? 아, 아닙니다. 설탕물입니다. 설탕물을 마시면 된다고요? 정말 설탕물을 마시면 딸꾹질이 멈출까요? 어떠십니까? 딸꾹질은 멈췄나요? 어? 어, 정말 딸꾹질이 멈췄어요! 어? 정말이냐? 네, 아바마마 정말 멈췄어요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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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, 이게 어찌 된 일이냐? 응? 우와, 정말 딸꾹질이 멈췄어요.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설탕물을 먹으면 왜 딸꾹질이 멈추는 걸까요? 자, 우리가 설탕물을 마시게 되면 설탕물의 단맛이 혀끝을 자극하게 돼. 으찔, 으찔. 이 자극이 횡격막에 전달이 되면서 우그러져 있던 횡격막이 펴지면서 딸꾹질을 멈추게 되는 거란다. 아, 그렇군요. 딸꾹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날 땐 설탕을 물에 타서 마시면 되네요. 우리 친구들도 딸꾹질이 계속 멈추지 않으면 물에 설탕을 한 스푼 타서 마셔보세요. 딸꾹질은 병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. 이 설탕물은 제가 마셔야겠네요. 우리 친구들,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